22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3차 함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극한식 곱해진 함수고요.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자, 이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불연속인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그 불연속인 그 지점을 좀 해결해줘서 연속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어? 불연속? 얘 불연속일라나? 얘가 지금 불연속일라나? 이런 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정식 GX는 0, 서로 다른 내실근 얘를 갖고 합은 7이다. 자, 봅시다. 우리가 얘를 좀 뜯어봅시다. 지금 요 형태를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절대값이 막 있고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봐. fx 이 절대값을 내가 다른 걸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뭔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식을 한번 들여다볼게. 그럼 이 식은 뭐냐면요. limit h가 0으로 가고 쭉 k x 더하기 h 빼기 k x 빼기 h h 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자, 우리가 좀 많이 보던 형태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에 있네. 아 근데 2가 부족하네. 2를 곱해주고 곱하기 2를 해서 허허 얘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많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좀 일단은 여기 0 플러스로 가까워지는 게 지금 표시를 해놓읍시다. 많은 경우 맞는 말인데 이게 언제 맞지 않냐면 미분 불가능할 때.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이걸 쓰면 안 돼. x가 미분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쓰면 안 돼요. 어? 이런 거는 미리 공부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22번을 푸는 학생들은 뭔가 기출에서 이거 비슷한 걸 이 상황에 비슷한 걸 한번 보기도 했었을 거야. 얘가 가능한 건 미분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응? 얘가 미분 가능한 경우만. 그래서 함부로 모든 경우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서는 통하지 않아.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예전에 나왔던 어떤 문제를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예. 예전에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디귿 보기로 kx가 kx 한번 써볼게. 절대값 x 빼기 1이야. 일 때. 자, limit h가 0으로 가고 쭉 kx x가 아니라 1 더하기 h 빼기 k 1 빼기 h 요 극한식. 요 극한식의 값은 극한값은 0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많은 학생들은 또 이걸 보고 얘는 이 k 프라임 1이잖아. 어?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 k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데 이래서 그럼 얘는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틀렸다는 표시를 했지만 그게 틀렸어요. 얘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분 가능할 때만 이제 다 통하긴 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미분 개수의 정의를 써서 플러스 k1, 마이너스 k1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미분 개수의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좌미분 개수는 1, 우, 마이너스 1, 우미분 개수는 1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얘네들의 합은 0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1에서 플러스 h만큼 마이너스 h만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분명 2가 곱해지긴 했지만 요 기울기의 두 배, 요 기울기의 두 배, 요 기울기의 두 배. 지금 h가 0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점들도 지금 가까워지는데 똑같은 비율로 가까워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다 해서 얘는 0으로 가까워진다 해도 돼요. 어?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 돼. 얘도 뭔가 많이 비슷합니다. 얘도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직선이었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볼 때 요 fx, 요 fx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쭉 이게 fx라고 하고 절대값 fx는 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봐요. 요 순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순간? 다른 데서는 상관이 없어. 미분 가능할 때는 그냥 두 배야. 요 미분 계수의 두 배를 알려주는 식이야. 이 미분 계수의 두 배를. 이런 데서 상관이 없어요. 이 미분 계수의 두 배를 알려주는 식이야. 얘는 그런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두 배, 요 미분 계수의 두 배, 요 미분 계수의 두 배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인데 딱 요 순간에서 만약에 여기에 그 좌표를 A라고 내가 놔둘게요. 만약에 X가 A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응? 얘가 A로 바뀌었어. A인 순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요? 플러스 H, 뭐 마이너스 H 이렇게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는 기울기? 얘네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까워져? 이게 0으로 가까워져.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절대값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0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왜냐면
이것도 하나 참고삼아 얘기를 하면 여기를 확대해봤어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어떻게 생기는 먹었냐면요. 쭉 X축이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가 지금 FX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 A를 아 약간 직선처럼 안 보여요? 얘를 또 확대를 해볼게요. 요만큼을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 여기가 이렇게 했구나. 어 내가 이거 A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A가 이렇게 표현했구나. 여기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직선처럼 거의 들어가. 직선처럼 들어갔고 절대값 취한 것도 뭔가 직선처럼 이렇게 보여서 아까 했던 이런 모양처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죠? 어? 0으로 가까워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으로 가까워지고 거 곱하기 해봤자 0이야.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의 어떤 이 극한값은 0이란 말이야. 0. 그 이외에는 두 배. 여기서는 양수 두 배, 음수 두 배. 갑자기 0이 팍 돼버리네. 아, 부연속이구나.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이런 점에서 불연속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겠다. 여기도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에서의 극한값은 0이구나.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런 모양새야. 이렇게 여기서 불연속이 될 텐데 요 네모 요 식이 극한식이 불연속이 될 텐데 어떻게 얘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 지나가긴 할 수 있어요. 혹은 여기도 3만큼 간격을 맞춰놔서 딱 평행이동해서 딱 만약에 같은 간격이라면 지나가게 할 수가 있어. 지금 모양새가 다르지만. 근데 여기 불연속은 이쪽에서 평행이동을 해봤자 요 밑에를 지나가기 때문에 음수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0이 되질 않아. 얘가 그 부분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으로 이렇게 끌어모아 줄 수가 있잖아요. 얘가 다른 데로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안 돼.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냐. 줄줄이 봤더니 3차 함수는 자, 얘 자체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오호 3차 함수 중에서 이런 모양이 있지. 얘가 항상 연속이야. 그 말은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다는 건데 얘를 절대값 취한 게 이런 모양이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네. 두 배 해서 여기서 0으로 가까워지는데 얘가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두 배 되니까 괜찮아요. 얘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서는 양수니까 이런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지. 맞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의 도함수는 뭐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맞죠? 잠깐만 이렇게? 아니죠. 여기서는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쭉 해서 이렇게 얘 도함수를 그리면 얘가 음수니까 두 배 해서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원래 3차 함수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걸 지금 두 배 한 거야. 두 배. 얘는 음수로 이제 방향 바꿔서 두 배. 자, 그럼 이 절대값을 취한 이 함수는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고 항상 연속이라서 계속 연속이에요. 그럼 얘 함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더 그릴게요. 3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아까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지. 요거의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뭐 어찌됐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얘가 0이 되는 것은 여기 하나, 얘가 0이 되는 것은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돼요. 됐죠? 지금 절대값 취한 거, 절대값 취한 함수를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양수일 때는 기울기의 두 배를 알려주는 거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빼고 그래서 얘랑 얘 이렇게 두 군데라서 안 돼요. 네 개잖아 얘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모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꺾이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0이 되는 점이 있어서 왼쪽으로 와서 평행이동한 게 그 꺾이는 점에 딱 닿게 만들어줘야 돼. 맞죠? 뭐라고? 평행이동한 게 0을 만들어줘. 꺾이는 점이 있어. 이쪽에서 0이 만들어진 게 이쪽으로 와서 평행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돼. 아, 이런 모양새. 여기랑 간격이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는구나. 아, 그거를 원래 이 함수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걸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자면 얘가 해결을 해주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FX 빼기 3이에요. Y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 그 다음에 또 언제 0이 돼 얘가? 미분 가능한데 기울기가 어차피 그 거기서 두 개를 우리가 두 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0이 되네요. 아, 여기에서는 0이 된다고 그랬지. 요 순간에서는 0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 별식에 대한 함수를 함수로 놔두고 우리가 그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 별식에 대한 함수. 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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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 2차 함수는 승부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쭉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고요. 맞죠? 비어 있어야 되고 요 순간에서 얘 별 함수는 0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 7해 주시고요. 여긴 비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 함수의 도함수의 일부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또 그려져야 돼. 근데 도함수의 두 배야. 얘 두 배 한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도함수의 두 배, 함수의 두 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도함수의 두 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그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서 불연속이지? 어? 함수값은 여기 0이고. 아, 0이 되는 곳이 여기. 이 별은? 별이 0이 되는 곳은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응? 여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 다음에 얘가 곱해졌잖아. 얘가 0이 되는 곳은 어디야? 얘가 0이 되는 곳은 여기랑 여긴 겹치네. 여기 또 우리가 쭉 해서 한번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쭉 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야, 여기랑 얼마큼 차이 난다고? 얘를 3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만나게 해줬잖아. 여기도 3이야. 3. 3만큼 평행이동.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우리는 3차 함수의 이제 비율 관계를 너희들이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A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A 더하기 3이고 얘는 A 더하기 6이에요. 요 점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2대 1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에서 싹 다 이 곱을 0으로 만들어주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한 게 뭐야? A가 싹 다 더한 게 4A 더하기 11, 얘가 7이래. A는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럼 얘네들의 좌표가 다 주어졌어. 마이너스 1.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얘랑 얘.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죠?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fx는 따라서 fx는 x 더하기 1에 x 빼기 2의 제곱을 곱한 거지. 그러면 얘 여기다 5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5 어디 있어? 5. 맞죠? 5. 지금 5 넣은 거잖아. 얘가. 5 넣어보세요. 5. 그러면 6, 5, 5 넣어서 3에 5 넣었어? 맞나요? x 더하기 1. 아, 여기가 제곱이구나.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제곱이었지. 여기 이렇게 접하잖아요.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한번 지나니까 그러면은 얘가 5야. 얘는 이제 3이야. 그럼 6의 제곱 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36 곱하기 되니까 108. 맞죠? 108이 답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안 상태에서 얘를 접근해야지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알겠죠? 그래야지 더 빨리 풀 수도 있고 뭐 당황하지도 않고 더 뜯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 시간에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접근해서 그냥 이거를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아는 꼴로 바꿔서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